학생, 나 스타포스 엔터라는 회사 사람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? 뭘 어떻게 해? 계속 따라다녔지. 그 녀석 그때는 어찌나 까칠했는지. 홍태성 군, 어쩜 이름도 태성이야? 하늘에 떠있는 큰 별, 연애는 하려고 태어난 것 같잖아. 공부 힘들지 않아? 공부 말고도 세상에 많은 길이 있다. 공부 안 힘들어요. 에이 아저씨, 태성이 우리 반 1등이에요. 1등이라고 결코 행복하진 않아.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. 태성아, 너 인생에서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? 내가 돈 완전 많이 벌게 해줄게. 응? 와, 얜 뭔 캐릭터가 부족한 게 없냐. 제리 맥과이어라고 내 인생 영화가 있는데 들어봤니? 스포츠 에이전트 영화인데 내가 그걸 보고 매니저가 되기로 결심한 거야. 배우란 직업이 말이야, 사람들에게 이렇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다. 어때? 아저씨,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스토커로 신고해버릴 거예요. 이랬던 태성이가 어떻게 지금 나랑 같이 일을 하게 되었을까요? 그건 영업비밀.